왕복 2차로 도로인데요. 여기서 어떤 사고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해운대입니다. 자, 속도 빠르지 않고요. 아이 참나. 아이고. 하하. 아니 왜 차사에서 왜 튀어나와? 예, 지난 9월 26일 부산 해운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경찰이 범칙금 부과했나요? 블박차 보험사에선 치료비 대줘야 된다고 그러나요? 어제 경찰 조사 다녀왔습니다. 보험 처리는 그대로 진행되고 불가피한 사고였음을 감안해서 최대한 맞춰주겠다. 벌점 7.5점에 범칙금 4만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벌점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벌점은 저렇게 소수점은 없습니다. 이제 반 내림하죠. 여하튼 일단 범칙금 부과됐대요. 터무니없는 벌점에 범칙금이 부과되었던 바로 직결 갔을 것 같은데 조사관이 벌점 깎아준 거래요. 네, 벌점을 깎아줘서. 근데 4만 원 안 내겠다고 그러면서 4만 원 제가 이거 나중에 교통조사관이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고 직결심판 가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방송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4만 원 안 내겠다고 직결 가면 시간 내서 법원에 가야 되고 경찰서에도 한번 더 와야 되고 네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것보다 그냥 마무리 짓고 빨리 잊어버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조사관께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범칙금 내고 정리했습니다. 네, 저거 아유 저 4만 원 안 내겠다고 저 직결 가는 게 4만 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4만 원이 아까워서 직결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아니 4만 원 안 내겠다고 직결 가면 시간 내서 법원에 출석도 해야 되고 경찰서에도 한 번 더 와야 할 수도 있고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것보다 아니 그냥 4만 원 빨리 잊어버리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범칙금 내고 정리했답니다. 피해 학생은 7주 진단 받았고요. 목발 짚고 통원 치료 중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경찰서 방문한 날에 학생과 부모님이 먼저 오셔서 블랙박스 영상 보면서 조사관님하고 얘기하는데 네, 뭐 확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학생이 잘못했으니까 아무 얘기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 차에 부딪혀서 다친 거라 그것도 어린 학생이라서 마음 편히 치료비는 해주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거는 내가 내 차에 다쳐서 치료비는 받게 해주고 싶다. 그거하고 나한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고 다른 문제죠. 앞으로 인사사고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과실이 확실히 정해져서 운전자든 보행자든 누구든 억울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 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직결심판 가시라고 그랬었는데 그냥 포기하셨대요. 왜 범칙금 내셨나요? 너무나 당연한 무과실이고 법원의 판사가 이 영상 보기만 하면은 당연히 무죄인 사고인데 4만 원 안 내겠다고 직결 가면 4만 원 내기 싫어서 직결 가면 시간 내서 법원에도 가야 되고 경찰서도 한 번 더 와야 될 수도 있고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것보다 그냥 마무리 짓고 빨리 잊어버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경찰관이 4만 원 내고 끝내라고 회유한 건가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1월 14일 JTBC 한불리에서 불박차 잘못 전혀 없는데도 경찰에서 불박차를 가해차로 정리했고 보험사는 불박차 잘못 있다고 치료비를 대줘야 한다고 하네요 라고 방송할 겁니다. 네, 저희 작가가 전화드려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직결심판 가서 무죄 받고 벌점도 취소되었어야 했는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경찰관이 범칙금 4만 원 내고 잊어버리는 게 낫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범칙금 내신 건가요? 네, 범칙금 부과되고 네. 스티커 발부되고 얼마 만에 내셨나요? 범칙금 4만 원 조사 받고 나서 그날 바로 냈습니다. 4만 원 안 내려고 법원에 출석해서 또 법원에 왔다 갔다 경찰서 한 번 더 왔다 갔다 예 아이고 피곤하게 뭐하러 그냥 내고 잊으세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낭비보다는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해서 조사 받고 스티커 발부 집에 가는 길에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직결심판 받는 거 귀찮아서 4만 원에 끝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이런 사고 운전자 잘못으로 범칙금 내고 보험료 할증되겠죠. 범칙금 내기 전에 저한테 한 번 더 질문하실 생각 못 하셨나요?
아유, 그러게요. 분명히 경찰 조사 받기 전에는 벌점이나 범칙금 나오기만 하면 집결 가겠다 생각하고 갔었는데요. 근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막상 조사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 아이고, 사만 내고 끝내지. 이거 뭐, 아이고, 갖고 아이고, 내 법원에 왔다 갔다 또 경찰서 한번더 가야 되고, 아, 이거. 아,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고요. 또, 아, 저를 갖다가 저를 회유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신경 써주시려고 하는 느낌도 들고, 아유, 이거 뭐, 내 직결 가서 내 다투는 것도, 뭐, 그것도 억울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유, 근데 왔다 갔다 많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아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어떠시겠어요? 그게 나를 위해는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4주나 하고서 바로 간 것도 아니고, 3주 만에 경찰에서 출석하라 그랬는데요. 아유,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3주 동안에. 아유, 빨리 끝내야 돼. 아유, 뭐, 오래 싫어. 그래서 성급했던 것 같기도. 네, 그래서 제가 성급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 근데 문제는요. 이 사건 운전자의 잘못 0.1도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고 계속해서 네, 아이고 이거 직결 가면은요.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예, 경찰 세번더 왔다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냥 빨리 내고 잊어버리세요.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 네, 대한민국은 영원히, 네, 영원히, forever. 아, 이분께서요,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차대 사람 사고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확실히 정해져서 운전자든 보행자든 누구라도 억울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좀 힘들더라도. 이런 건 100대 빵이다. 이런 건 무죄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직결 심판 판결이 많이 모여져야, 그래야 교통조사관 분들께서, 아, 이건 무죄예요. 네. 그게 처음부터 혐의 없음 처리를 하겠죠. 물론 조사관께서는 이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이고, 너무 피곤하게, 이렇게 그러면 힘들 수 있어요. 그, 위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지금 이 사건 완전히 끝났을까요? 네, 범칙금 내면은 직결심판 못 갑니다. 범칙금을 안 내야 직결심판 갈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경찰 자체에서, 이거 우리가 잘못했는데? 경찰 자체에서 범칙금을 오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경찰청에 이의 신청해 보세요. 과연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이의 신청은 범칙금 낸 다음에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답니다. 부산경찰청에서는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 차대 사람 사고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처리할까요?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피해? 이거는 범칙금 부과가 잘못됐어. 범칙금 부과 오손 처리하고 4만 원 돌려드려. 그렇게 처리할까요? 부산경찰청에 이의 신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 나중에 꼭좀 알려주십시오. 부산경찰청에서 안 되면은 민간심의위원회도 한번더 해보십시오. 언젠가는 고쳐져야 됩니다.